안녕하세요,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루돌프 수세미를 떠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떠볼게요. 바늘은 6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얼굴 부분 먼저 뜰 거예요. 얼굴 색깔 실 잠겨와서 매직링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 링 안에 바늘 넣어서 빼고 실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여기서 사슬 12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코 잡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시고요. 12코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두 개. 다음 코부터 10코를 한길 긴뜨기 하나씩 넣어서 내려갈게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셨으면,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 여기 한 코에 6번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6코 다 하셨으면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 남은 실은 같이 뜰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쓰면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3개,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3개 쓰면 여기도 6코, 여기도 6코가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기둥코 포함해서 3개가 돼서 지금 총 여기도 6코 된 거예요.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셋 하시고요. 또 사슬 하셨으면 여기 빼뜨기 된 부분 바로 앞에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0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고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번 하는 거예요.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번. 한 코에 두 개. 하나, 두 개. 한번 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하고, 이제 또한 코에 하나씩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으면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번. 한 코에 두 번을 세 번을 하는 거예요. 한 코에 두 번, 세번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은 여기 사슬 있던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넣고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번, 한 코에 두 번을 세코 넣고 마지막 사슬 옆에 한코더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총 44코거든요. 44코. 44코를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 단을 더 올리고 올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두 단씩 더 올리고 다시 만날게요. 자, 다 하고 오셨으면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두개 하시고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한꺼번에 빼지 않고요. 또 옆에 코에 넣어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뜨기 하나가 됐고요. 하나 더 할게요. 두개 빼고 그대로 걸려둔 채로 옆에 들어가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한 코에 한 번씩 또 10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10번 하고, 이제는 두코 모아뜨기를 6번 할 거예요. 두코 모아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고요. 두코 모아뜨기 이제 세 번만 할게요. 두코 모아뜨기 하나, 두 개.
3개 하고요. 여기 옆에는 또 한 개 긴뜨기 하나 하시고 또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2개 하시고 여기 총코가 또 32코거든요. 32코 두 단을 또 반복적으로 한 코에 하나씩 두 단 또 뜨고 올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32코 두 단 뜨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다 하고 오셨으면 마지막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두 개 하시고 이제는 또 모아뜨기 두 번 할 거예요. 앞에 코에 넣어서 모아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하고 한 코에 하나씩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모아뜨기 네 번 하나 하나가 아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요. 또 한 개 긴뜨기 여덟 번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나 두 개 하고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두 개 하고 얘는 두고 이제 코를 떠볼게요. 빨간 색깔 실 당겨와서요. 당겨와서 매직 링 만들어주세요. 링 안에 실을 당겨와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짧은뜨기 10개를 들어갈 거예요. 하나 넣고 빼고 두 개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됐으면 짧은 실 당겨주시고요. 쭉 당겨주시고 여기 첫 번째 사슬 되어 있는 자리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하시고 실 감아서 여기 이 자리에 사슬 옆에 한 길 긴뜨기 하나 해서 총 두 개가 된 거고요. 그 옆에는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 그 옆에는 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 끝까지 떠볼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실을 조금 넉넉하게 한 10cm,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돗바늘로 끼워주시면 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사이에 꿰매 주시면 돼요. 예쁘게. 보고 예쁘게 꿰매 주시면 돼요. 인형 뜨시는 분들이 이거 잘 하시는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왔다갔다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빠지게끔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 지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이제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은 검은 색깔 실 당겨와서 링 안에 또 짧은뜨기 한번 해볼게요. 넣어서 사슬 하나 하고 또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요. 실을 또 조금 넉넉하게 한 10cm 정도만 잘라주시고 여기 짧은 실은 쭉 당겨주시고요. 이거 안 넣고 잘라붙네. 여기 첫 번째 사슬 있는 부분에 빼뜨기 할게요. 급했어요, 마음이.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쭉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여기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여기 위에 실은 뒤쪽으로 빼줄 거예요. 중간 쪽에 넣어서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돗바늘로 눈을 붙여볼게요. 눈도 푸시고 중앙쯤 코랑 가까이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고정만 되게 해주시면 돼요. 매듭 지어주시고 여기 짧은 실도 돗바늘로 이용해서 뒤쪽으로 넣어줄게요. 뒤쪽으로 넣어서 풀리지 않게 얘들은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달아줄게요. 고정하고 또 짧은 실도 뒤로 넣어줄게요. 이거는 뜨는 것보다 이런 부가적인 게 더 많아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인형 만드는 게 싫어요. 인형은 눈 따로, 팔 따로 다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됐으면 이제 하얀 색깔 실 당겨올게요. 하얀 색깔 실을 눗바늘에 넣어서 앞쪽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끝에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여기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또 돗바늘 들어가서 표현이 됐죠. 마찬가지로 흰 색깔 실도 안쪽에서 한번 묶어서 풀리지 않게 두시고요. 반대편도 실을 먼저 잘라서 시작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실해서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하셔도 돼요. 저는 앞쪽으로 넣을게요. 넣어서 빼고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끝으로 당겨서 쪽으로 한번 더 빼주세요. 뒤에는 묶어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남아있는 실들은 지저분하니까 잘라주세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표시는 안 나는데 너무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귀엽죠? 이렇게 하시고 또 위에 더 떠볼게요. 자, 이제는 머리 마무리할게요. 사슬 두 개로 끝났죠? 끝나고 이제 모아뜨기를 12번 할 거예요. 모아뜨기, 한 길긴 뜨기, 모아뜨기 12번 빼고 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10번, 11번, 12번 했으면 또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고요. 또 사슬 하나, 두 개. 하시고, 이번에는 짧은 모아뜨기 6번 할 거거든요. 짧은 뜨기 모아뜨기. 실 감지 않고요. 그 자리에 넣어서 빼고, 그대로 두고, 또 앞에 자리에 빼고, 3개 한꺼번에. 또 여기도 하나가 됐고요. 2개. 3개. 4개. 5개, 6개,
됐으면 또 첫 번째 사슬 빼뜨기 하시고요. 실을 조금 길게 빼주시고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돗바늘로 이용하셔도 되고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넣었다 뱉어 할 거예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뱉어올렸다가 안쪽으로 넣었다 한 코당 하나씩 넣어주세요. 코를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다가 또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 오므라져요. 이렇게 넣고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 지어서 숨길게요. 뒤쪽으로 매듭 한번 지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자르고요. 이제 얼굴은 됐고요. 이제 귀. 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는 보시고 하시면 되죠. 저는 이쪽에 할게요. 이쪽에 넣어서 실 당겨올게요. 당겨와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고요.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자리 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또 그 코에 두길 긴뜨기 하나. 두길 긴뜨기는 실을 두번 감아서 하는 거예요. 두번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세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세번 빼는 거예요. 두길 긴뜨기 한번더두번 감아서 자리에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세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두 개, 두개 하시고 이걸 피코뜨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여기 V자 보이시죠?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또 실감해서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두 길 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실 잘라주시고요. 쭉 빼서 여기 처음에 여기 있던 실이랑 묶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귀가 됐죠. 이쪽에 귀 하나 더 만들게요. 똑같이 이쪽 여기 넣어서 실 당겨오세요. 그렇게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하나, 실 두 번 감아서 두 길 긴뜨기 두 번, 두 번, 또 한 번 더 두 길 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두 개 하시고 바로 밑에 여기 보이죠? V자 여기 넣어서 빼뜨기 밑에 자리에 두 길 긴뜨기 하나,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 또 묶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실 가지고 와서요. 링 만들어서 링 안에 사슬 당겨오고 실 당기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 하고요. 여덟 코 잡고 사슬 하나 더 하시고 여덟 코째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다음부터 짧은뜨기 네 코 더 하나 둘, 셋, 넷 코 하고 또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하시고 두 번째 코에 또 넣어서 짧은뜨기 세
세 번째도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단에 내려가셔서 지금 남아있는 세 코 맞아 다 뜰게요.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세 번째도 짧은뜨기, 여기 맨 밑에 여기 마무리 됐던 코에도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또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세 코를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세 번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코 하고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짧은뜨기. 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짧은뜨기로 올라가면 돼요. 짧은뜨기 끝까지 짧은뜨기로.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사슬 하나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실을 조금 길게 해서 붙여야 돼서 준비해 두시고요. 똑같이 하나 더 떠 주시면 돼요. 똑같이 하나 더 떠게요. 이제는 이렇게 뿔 달아 주시면 되지. 돗바늘로 이용해서. 인형은 힘들더라고요. 만들기가 이렇게 귀 뒤쪽에 넣어서 얘도 똑같이 달아줄게요. 귀 뒤쪽으로 쪽으로 숨겨줄게요. 자, 완성입니다. 얘는 귀엽네, 맞죠? 얘는 풍성함이 없네. 루돌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엽다. 얘가 더 귀엽죠? 예쁘다. 루돌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